옛날보다 세련되신 것 같은데? 그니까요. 아이고 더워라. 아이고 더워라. 아이고 더워라. 많이 신었어요. 딱 봐도. 어머나. 아, 저거 안 붙는데 해봤는데. 저거 안 붙어서 못도 박아봤는데 못도 뽑히더라고요. 끝. 어머나 눌러놨어. 저도 웬만하면 버렸을 수도 있어요. 끈 떨어졌으면 버렸을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조금이라도 아껴보려고 올해까지는 저걸로 버틸려고요. 빨리 여름이 지나가야 할 듯. 대가족 여행 가시나? 여행 치고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저 여름 휴가 가요. 아, 지금 차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 네. 아, 차 타면은 더. 너무 쉬워요, 이제. 아니, 보통 후가 가면 그곳에서 사 먹든지. 어, 그렇죠. 간단히 고기 정도만 구워 먹잖아요. 근데. 네. 삼시세끼를 다 저 반찬으로 해결하시는 작품이신가 봐요. 그리고 요즘 어르신들이랑 휴가 안 가지 않아요? 안 가죠. 아, 할머니 네. 모시는 거. 그니까. 아빠를 찾아러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빠! 아빠! 아빠 처음 등장하시는 것 같아요. 잘 먹었다. 네. 아니 세상에 무슨 전화도 아빠 그렇게 잠을 잘 자나? 먹을 걸 빼야 되는 거 아니야? 돌 빼야지. 먹을 다 거야. 다 빼야 돼? 먹을 거. 물론 엄마 말려줘야지. 네. 할머니는 쉬세요. 어머니 아니야. 양복 일하시느라고 혼자 계시는군요. 평창이면 멀지 않은 곳으로 가시겠어요? 엄마 안 추워? 안 추워? 안 추워 언니? 언니 너무 좋아. 오늘 또 딸기해 언니. 얘는 딸기를 어떻게 해? 머리 깨져요. 머리 깨지나? 하실 것 같아. 나랑 너무 좋아. 큰 것만 내가 건져내고. 아이고, 아이고. 야, 약이다, 약. 파 넣어. 응, 저기 불을 올려봐야 돼. 어머나, 맛있겠다. 뭔가 맛있지, 집에서 먹는 것보다. 맛있다. 사 먹는 것보다 이게 훨씬 맛있죠. 그치? 밖에서 사 먹으면 5만 5천 원이야. 야, 9만 원 결국에. 7만 원이래. 위에 삼계 토종닭이 한 마리에 13,000 원 정도 있어요. 근데 파는데 얼마나 걸려? 7만 원. 7만 원 파는 거는.
우리는 얘 쫓아다니는 거예요. 얘 때문에 잘 놀아요. 재밌게. 수지가 1등으로 자라지. 이렇게 네가 최고야. 수지 씨가 정말 가족들을 많이 챙겨요. 할머니, 삼촌, 이모. 그러니까 저렇게 모이는 거죠, 다 해서. 네. 가정부만 놀고 뭐 별로 내가 본 게 전 혼자 따로 노는 건 없어요. 친구들은.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안타깝긴 하지. 다른 젊은 애들 같이 놀고 돌아다니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좋은 옷도 사 입고 저를 위해서 쓰고 맛있는 거 먹고 그래야 되는데 가족을 위해서 하는 게 많이 안타깝죠. 아버님은 뭘 해도 안타까우신 거예요. 본인이 못 해주시는 것 같아서. 네. 능력이 안 돼서 못 해주니까 그 죄책감 때문에 솔직히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전 한 번이라도 해가지고 사는 게 어떠냐. 어떻게 사느냐 이거 물어보고 싶어도 그걸 할 수가 없는 때가 많죠. 얘 일기장을 우연히 봤는데 빵이 너무 먹고 싶었다. 근데 돈이 없어질까 봐 나는 꼭 참았다 이러고 일기장에다가 써놨다.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얘가 그게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지 어린 마음에도 우리 집이 가난하고 그러니까 돈을 쓰면은 안 되는구나 하는 걸 느꼈구나. 그걸 내가 생각을 했지. 물론 아빠는 되게 노력을 많이 하신 거예요. 아빠는 노력을 많이 하셨지만 엄마는 맨날 일을 다니는 모습을 보니까 그게 너무 제가 싫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는 되게 힘들게 일하시는데 아빠는 무기력하게 그렇게 집에 계시고 그런 걸 보면서 되게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아빠가 막 이제 저도 화를 내면서 막 이제 얘기를 했더니 아빠가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도 내가 사업을 망하고 싶어서 망했냐? 나도 하고 싶다. 나도 돈 벌고 싶고 일하고 싶은데 나이 먹어서 뭐 어디서 뭐 써주지도 않고 뭐 일한다고 해도 뭐 쉬운 게 아니고 나도 미치겠다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아 그때 좀 아빠도 많이 힘드셨구나 그런 생각 좀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미워했었다. 쉽게 걸어보네. 오늘 하늘도 있고 고생이 되더라도 끝까지 해야지 열심히 하고 도전 성공할 때까지 열심히 해야지. 이제 얼마 남았어? 아빠는 내가 천만 원을 모을 수 있을까? 없을까? 어떨 것 같아요? 우리 딸이니까 있겠지. 니네들 세대나 잘해가고 잘 살아야지. 아빠 엄마는 이제 이 세대가 끝났는데. 근데 시아빠 꼭 그렇게 생각할 것만 아니야. 왜냐면 수자빠도 나이가 먹어도 건강관리를 자꾸 해야 돼요. 나이가 있는데 내 살대로 살고 즐거운 대로 살다가 가면 되는 거지. 뭘 그걸. 제대로 걸음도 못 걷고 뭐 매갈이 없이 이렇게 맨날 피곤해 피곤해 하면서 오래 살면 뭐 해? 걸을 수 있을 때까지 사는 거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따님을 봐서라도 아버님 건강관리 하셔야 돼요. 수지 씨가 정말 저도 너무 존경스러운 게 사실 집안 형편이 어려우면 좀 원망하는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어릴 때도 막. 근데 수지 씨는 아, 우리 집은 어려운데 내가 더 열심히 모아서 같이 행복하게 살 거야. 이 마인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 마인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강해요. 제가 수지 씨 멘토지만 수지 씨를 보면서 너무 많이 배우고 있어요. 이른 아침부터 분주하게 외출을 준비하는 연재 씨. 아기와 함께 어디를 가는 걸까요? 빛이 유난히 뜨거웠던 날, 더위를 피해 길고 긴 물줄기를 따라 가장 시원한 곳을 찾아갔습니다. 와, 혜자야. 거기 들어가고 싶다. 여기? 여기. 여기? 응. 어, 애기를 데리고 왔어요? 어머, 애기를 데리고 왔어요?
이곳에 잠시 쉬어갈 일탈 장소를 마련했는데요. 지쳐있을 도전자들을 위해 준비한 짠내 캠프. 이곳에선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요? 너무 이쁘다. 현지야, 너 너무 이쁘구나. 오, 너무 이뻐요. 현지 구두가 더 이뻐요. 이거 팀복이에요. 네. 어, 어떡해. 며칠 됐어요, 여기? 50일쯤. 어떡해. 지금 이렇게 데리고 나가도 돼요? 귀여워. 현지야, 동생 너무 이쁘다. 그치? 네, 축하드려요. 건강하시네. 축하드려요. 저쪽 가서 옷 갈 거 대기 하시면 돼요. 네. 현지 엄마, 엄마 들어. 아이고, 이쁘네. 아, 오랜만이에요. 이거 일단은 우리 팀 티셔츠예요. 네. 어, 잘 어울리지 않아요? 어,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와, 네. 반가워요. 팬티를 하고 갔어요, 그죠? 얼른 오세요. 여기 편안하게 앉으시면 돼요. 택이 사가지고 아니, 진짜 표정들이 다 밝아졌어. 난 이렇게 다리 넓어서 저런 것이 이렇게 넓어. 근데 실제로 전세가 좀 많이 낮아진 것 같아요, 요즘. 땡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처음 모였을 때만 해도 초봄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쌀쌀한 기운이 있었는데 이제 어느덧 한여름이 됐어요. 오늘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요. 여러분께서 그 1,000만 원 모기 도전에 시작한 지 오늘로 100일 되는 날이에요. 우리 서로 격려의 박수 한번 칠까요? 아니 근데 무슨 일이든 왜 우리가 100일 정도 하다 보면 심경의 변화도 생기고 살짝 지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하게 100일 파티 겸 제작진이 준비한 캠프를 여러분이 좀 즐기시면 되는데 마지막에는 맛있는 바베큐도 준비가 돼 있대요. 오늘 여러분 그간에 좀 힘들었던 심신을 위해서 몸보신 하신다 생각하고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호모 이코노미코스 짠내 캠프 시작합니다. 지금 되게 막막하고 허무한 감정을 일상생활에서 많이 느끼고 있는데 6개월 뒤에 너는 뭔가 실마리를 찾았으면 좋겠어. 하나, 둘, 셋! 화이팅! 아, 잘하셨습니다. 언니들은 너무 잘하는데 나는 왜 이렇지? 막 이런 생각. 사람은 다른 거예요. 내가 그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무서웠어. 다 사람은 다른 거예요. 내가 그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돈을 더 많이 못 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잘하고 있다고 믿는 거예요. 저 때는 솔직히 자존감 들기 나서셨던 거 같아요. 다들 안녕. 누구야? 누구야? 좋아요. 누구야?
안녕. 안녕. 주말에도 못 쉬고 일한다고 고생하는데 남은 기간도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어. 지난번에 못 사준 피자는 촬영 끝나고 꼭 사줬으면 좋겠어요. 하나, 둘, 셋. 이안 화이팅! 저도 도움을 학생 때 받았거든요. 제가 다 만족할 수 있을 정도로 돈을 번 다음에는 주변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요. 6개월 뒤에 꼭 성공해가지고 원하는 집을 구할 수 있도록. 전수지 화이팅. 6개월 뒤에 너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도록 내가 지금부터 열심히 노력을 할게. 강남 반갑습니다. 강남 반갑습니다. 네, 새로 시작하고. 얼마 전에 통화했을 때 님. 돈 쓸 때도 좀 신경 쓰고 계획도 세워가면서 쓰는 걸 보면 진지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진심으로 님 응원합니다. 한 2천만 원, 3천만 원까지 모아서 제 출연료도 좀 챙겨주고 님도 대박 나고 어쨌든 강남역 화이팅! 사장님 안녕. 고생해서 안쓰럽기도 하고. 사장님 안녕. 고생해서 안쓰럽기도 하고. 사장님! 또 미안한 또 마음이에요. 내가 더 벌어다 줬으면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래서 나는 더 벌기 위해서 노력할 거고. 우리 사랑님은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차라리 돈을 써버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차라리 돈을 써버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남편 얼굴 보자마자 막 눈물이 막 나는데 저렇게 응원을 해주고 또 새끼께 먼저 저렇게 항상 얘기를 해주니까 고맙고. 세계 여행을 가고 싶고 뭔가 닌자고 드래곤을 사고 싶어요. 나는 여행을 가고 싶고 과자를 사고 싶어요. 그럼 엄마 진짜 힘내세요. 엄마 힘내고 잘하세요. 엄마 다음부터는 밥 든든히 먹고 오래오래 사세요. 엄마 힘내세요. 사랑해요. 서화 엄마 애 낳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했는데 1등 해야겠다! 1등! 아,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고 제가 성격이 좀 무뚝뚝하고 좀 별나가지고 제가 많이 이렇게 표현을 잘 못해요. 못하는데도 묵묵히 잘 따라주는 후배들 이렇게 또 모습 보니까 좀 제가 스스로 오히려 좀 반성을 많이 하게 되고 힘을 받으면서 아 나도 저 친구들한테 그리고 대표님한테 좀 힘을 주는 사람이 돼야겠다. 예, 이런 생각을 합니다.